그런데 여기 모기를 잡으려다 큰 위험에 빠진 남성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보시죠.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모처럼의 휴일, 딸 은서와 함께 캠핑을 나와 한껏 들뜬 아나운서 이지연 씨. 남기자예요. 아, 자주 하세요? 네. 형수님! 같이 모시는데? 아, 이건 너무 잘해요. 도련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 아, 형님이 바쁘다고 하셔서요? 바쁜 제가! 너무 바쁜 제가! 은서랑 놀아주려고 이렇게 왔네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백수 씨 동생의 등장으로 지연 씨의 심기가 불편해진 듯한데. 어! 많이 힘들겠네요. 가려워. 은서야!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아, 십자가. 아니면 신 발라볼까? 아, 깜짝이야!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다 침을 바르면 어떡해요? 지금 그 침 안에 그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거 덧나잖아요. 그거 덧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짜. 모기에 물린 부위가 가라앉도록 얼음찜질을 해주는 지연 씨. 하나, 형수님. 캠핑장에 은서까지 데리고 와서 그 정도밖에 준비 안 한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 준비하셨어야죠. 기수 씨,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온갖 모기약과 모기 퇴치제를 전부 싸가지고 온 듯한데요. 극성이네요. 아, 저 모기 쫓는 거구나. 패치, 패치. 아. 이거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니야? 어우, 삼촌!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이 정도는 붙여줘야 모기가 덤비질 않죠. 왜? 우리 은서는 소중하니까. 자! 스티커로도 모자라, 이번엔 해충 방지 스프레이까지. 이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아우, 고아 좀 뿌려요! 애 진짜 잡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수님? 캠핑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요 정도는 뿌려줘야 모기가 덤비질 않는다. 자, 좀 더 뿌리자. 근데 형수님, 우리 밥 안 먹나? 아우, 안 그래도 저 음식 하려고 그래요. 저 은서야, 아우! 저 가서 물 아우가 마시는 거 해놓을게. 아우, 좀 그만해요, 좀! 유난히 모기 퇴치에 극성스러운 기솔 씨. 텐트 안에도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무장하는데 모기의 침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해도 해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본인 캐릭터 살려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연 씨와 은서가 놀고 있는 사이 어울리지 않게 책을 읽는 것도 잠시. 그러면 그렇지 금방 잠이 들고 말았네요. 아, 잘 때 저런 엄청 짜증나. 아, 이놈의 모기들 진짜. 아! 모기 잡는 어플 있다 그랬지? 오케이. 아, 진짜 저거 진짜 궁금했는데. 됐다. 효과음이. 자. 해봐. 더블. 아, 이거 왜 또 이렇게 시끄러워? 효과. 진짜 이것도 안 되겠네. 어울린데? 더 부른데? 아, 이놈의 모기들 진짜. 야. 아, 효과가 없어.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모기와의 사투. 아우.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그만 텐트가 폭발해 기수 씨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텐트가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기 모기채와 에어로졸형 모기 퇴치제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기 모기체가 에어로졸형 모기 퇴치제와 같은 인화성 물질과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겠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통 안에 모기를 매달아 고정시킨 뒤 에어로졸형 모기 퇴치제를 뿌린 후 전원을 켠 전기 모기체와 모기를 접촉시켜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
도망가. 전기 모기채와 모기가 닿자 뿌려둔 에어로졸용 모기 퇴치제에서 나온 가스에 불이부터 폭발이 일어나는데 에어로졸용 모기 퇴치제와 전기 모기채가 만났을 때 그 폭발의 위력은 무서울 만큼 대단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 3살 남자아이가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놀다가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는 2살 된 남자아이와 5살 된 여자아이가 각각 전기 모기채로 인한 감전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 모기채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 모기채에는 전류 측정기의 최대 수치를 넘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안전되겠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전원을 차단해도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 그래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 모기채. 과연 전원 버튼에서 손을 뗀 후에도 전류가 흐를까요? 전원 버튼에서 손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전류 측정기의 최대 수치를 넘긴 후 서서히 수치가 떨어집니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따라서 전원 버튼에서 손을 뗀 후에도 이렇게 벌레를 감전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전류는 벌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감전시키는데요. 아, 직접 사례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있어서 대인이 괜찮은 줄 알았죠. 무심코 짚었는데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아주 편리하면서 강력한 모기 퇴치법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기는 약간이라도 물이 고인 바닥이나 화분 및 물받이, 꽃병이나 수조 안에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 화분 및 물받이에 물은 제거하고 꽃병이나 수조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갈아주십시오. 방충망이나 모기장, 배수구를 잘 살펴보고 틈이 있으면 교체하거나 꼼꼼하게 막아주고 밖에 나갔다 올 경우 모기가 사람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털어야 합니다. 레몬즙을 섞은 물이나 토마토를 갈아 건더기는 가라앉히고 위에 뜬 물을 분무기에 넣어 모기가 침입하기 쉬운 창가나 문 앞 배수구 근처에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